한편 산불이 진화된 오늘 오전 합천군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9명은 오늘부터 8박 9일의 일정으로 호주에서 진행되는 해외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주불이 잡혀도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의원들이 해외로 떠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의회 측은 3개월 전부터 준비했고 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